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요, 같은 나이에도 더 늙어 보이는 이유, 그리고 노화를 막아주는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바로 정말 중요한 호르몬, 노화를 막아준 최고의 호르몬, 바로 성장 호르몬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번 시간에는 성장 호르몬의 그 분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또 성장 호르몬이 근육량도 늘려주고 지방도 줄여주고 또 노화를 막아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질병도 예방해준다는 얘기 드렸죠. 그러면서 자가진단법, 내가 성장호르몬이 부족한지에 대한 자가진단법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요, 이 성장호르몬을 분비에 도움되는 우리의 세 가지 검증된 생활요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의 노화를 막아주는 정말 좋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나이가 들면서도 유지시키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셔서 혈액검사도 해보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빨리 몸속이 보충이 되죠.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검증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바로 잠을 잘 자는 겁니다. 다들 아마 짐작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사실을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잠을 잘 자야 키가 잘 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아이들이 실제로 키가 잘 크는 이유는 푹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낮고 자꾸 잠을 깨는 분들은요, 성장 호르몬이 빨리빨리 소모가 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수면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잠 잘 자는 방법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또 하나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 있죠? 관련해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2007년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에 실린 논문 중에 보면 멜라토닌을 평상시에 이렇게 투여받은 사람자들이 훨씬 더 성장 호르몬이 더 잘 유지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을 푹 자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고, 이것이 잘 만들어지려면 이것의 전구 물질인 세로토닌이 잘 나와야 됩니다. 세로토닌이 잘 나온 사람들이 멜라토닌이 잘 나오고, 멜라토닌이 잘 나온 사람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하는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낮 시간에 햇빛을 보면서 산책하는 겁니다.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고, 그와 함께 또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많이 되고, 잠을 잘 자고 결과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뭘까요? 역시 운동입니다. 운동.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2010년에 나온 논문을 하나 보면 운동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 그 수치가 증가했다는 논문들을 하나 발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다음 두 번째 논문은요, 이 JCEM에 실린 논문인데요, 임상 내분비 대사학 저널입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내장지방의 함량과 그다음 성장호르몬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내장지방이 좀 줄어들고 운동을 꾸준히 해가지고 살이 좀 빠져있는 분들, 그러니까 복부비만이 없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성장호르몬이 잘 분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운동하고 복부비만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성장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바로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 중에서도 그 아미노산이 많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요,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에서 나오죠. 근데 아미노산 중에서도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음식이 몸속에 들어오면 뇌하수체 자극을 해가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특히나 아르기닌 같은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그런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닭가슴살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에도 좀 기름기가 없는 부분 있죠, 담백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콩이나 땅콩 같은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씨앗, 또 호박씨라든가 깨, 또 유제품에도 이런 아르기닌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양질의 단백질들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도 이런 그 성장 호르몬 분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피해야 될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역시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설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설탕 같은 걸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죠. 그럼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슐린이 나와서 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게 되는데, 그때 작용하는 인슐린이 그로스 호르몬, 바로 이 성장 호르몬도 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 음식을 피하고 그
그 여러 가지 그 설탕 같은 단당류를 피할수록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억제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정상인 사람들하고요, 당뇨병 환자들을 비교해 봤더니 확실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더 적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잠 잘 주무시는 거. 두 번째, 꾸준히 운동하는 거. 세 번째, 좋은 음식 중에서도 단백질, 아르기닌이 풍부한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거. 그와 함께 설탕 같은 음식 적게 드시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우리가 젊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얘기하기 어렵죠. 결국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좋은 음식 잘 챙겨 먹고 나쁜 음식 피하고 잠 잘 주무시고 운동 꾸준히 하는 거죠. 이렇게 기본에 충실할수록 우리가 성장 호르몬도 잘 분비되면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 말씀 항상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운동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챙겨 드시면서 성장 호르몬 잘 분비시키셔서요. 더 오래오래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